안녕하세요. 아트다 아주농부입니다. 와, 고드름이 쫙 이렇게 걸렸네요. 왜? 야, 너 추워. 나오지 마. 자, 눈이 얼마나 왔는지 한번 볼게요. 아, 눈이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지금 거의 한 9cm 넘게 지금 쌓였네요. 기존에 눈도 있었으니까 이게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눈이 멈추고 다시 또 눈이 오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한번 재고. 야, 너 추워. 여기 왜 나왔어? 어? 추운데 왜 나와 여기를? 어?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 야, 추워 임마. 얼른 들어가. 야, 액비도 한번 볼게요. 액비. 액비통. 자, 안 얼어요. 안 얼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다 고드름이 되어 있지만, 액비통은 얼지 않습니다. 들어갔다 치면 이제. 와, 여기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고추장사인데, 발 빠지는 거 보세요. 자, 안 얼어요. 온도 한번 볼게요, 지금, 온도. 우리 고양이가 한번 지나갔네요, 여기. 방금 전에. 자, 온도가 15.4도, 마이너스 0.9도입니다. 왜? 오지 마! 찰리! 오지 마! 나오지 마! 에이, 큰일 났네, 이거. 야, 추우니까 들어가. 추워! 찰리! 춥다고. 아, 왜 나와, 임마. 너 발 시리잖아. 발 안 시려? 발 시리잖아, 발. 어? 이 새끼, 이거 발 시린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어?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지금. 찰린, 들어가. 저 왜 따라와? 야, 따라오지 말라니까. 어? 따라오지 말라고. 큰일 났네, 이거. 응? 야! 왜 따라. 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찰리야! 야!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 이거. 눈이 지금 며칠째. 아, 이게 되게 많이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일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눈이 막 앞을 가릴 정도로 많이 와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뭐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는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오는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너도 얼른 가! 자, 그렇죠. 저번에 영상 찍은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많이 왔습니다, 눈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온다기보다는 겨울에 추우면,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농사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서리 피해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시작부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그래도 좀 많이 왔고요. 나름. 그리고 또 춥기도 추웠습니다. 근데 올해보다는 춥진 않았어요. 올해보다는 춥진 않았는데 작년도 어느 정도 추웠었기 때문에 올해 서리 피해 없이 잘 지나갔는데, 근데 이제 수정 시기가 인공 수정 시기가 조금 늦었던 거,
그거는 조금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번 주까지 지금 눈이 계속 올 예정이고, 요번 주가 지나면은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눈이 안 왔으면 이번 주 안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전정이랑 유인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사다리 끄고 다닐 수도 없고 눈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괜히 무리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눈이 멈춘다고 하니까 한번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따라오네, 찰리. 근데 큰일 났네, 쟤. 어? 아이, 저놈 새끼. 에이, 왜 나와서 그래? 일로 와, 얼른. 일로 와. 일로 와, 찰리. 일로 와. 찰리, 일로 와. 일로 와, 얼른. 빨리 가, 얼른. 아니, 왜 나와서 그래? 얼른 가. 나오지 말라니까. 발바닥 시렵잖아. 찰리를 좀 놔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따라 나올 것 같은데. 손이 엄청 시려요. 이렇게 제가 나오면은 막 제 발 사이로 일로와, 얼른. 일로와. 일로와. 왜 나와서 그래? 너 아빠 따라가. 응. 추워 죽겠는데 계속 양양거리고 있어, 이거. 너 아빠 대가, 얼른. 아빠 대가. 자, 드디어. 찰리를 놔두고 이제 혼자 가고 있습니다. 장갑을 꼈는데 손이 엄청 시립니다. 영하 9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영하 9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영하 9도는 아닌데 뭐 이런 날 일하다가 낙상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오우, 손 시려. 차라리 장갑 안 끼면 안 된다. 손을 좀 바꿔가면서. 와, 네. 진짜, 와, 이 정도까지는 진짜 아니었는데. 엄청 눈이 많이 오네요. 아, 내일까지 지금 예보가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내린 눈이 한 3, 40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왜냐면 지금 거의 한 3일? 하루인가 쉬고, 3일인, 하루인가, 하루 반나절인가 쉬고, 지금 눈이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여기 낮은 지역도. 여러분들 계신 곳도 아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을 텐데, 와. 귀농귀촌 관련돼서 굉장히 조금 많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노후에라도 이제 또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은 청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9세까지가 여긴 청년이거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39살까지입니다. 39살까지. 사실 여기 농촌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9세까지 와도 돼요. 59세. 요즘 같은 경우라면 지금 시대에는 59세지 39세는 아니에요. 청년은. 그건 이제 청소년도 그렇고 하여간 청년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중에서도 진짜 어린 분들,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중장년층, 그 다음에 약간 장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도 한 세 단위 정도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9세까지 하나 나누고, 49세까지 하나 나누고, 59세까지 하나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원해주는 거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40살 넘어서 왔어요. 여기 내려온 걸.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배농사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 교육 관련 것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지원이 39살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 그게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교육 커리큘럼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럼 나중에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어떤 혜택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 이제 그 스마트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직접 제가 공부한 걸 재배도 해보고 거기는 수익 판매도 해보고 수익 난 건 또 내가 더 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혜택이 좋더라고요. 근데 나이 제한이 걸려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더 잘 된 게 아닌가.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기농 기촌을 준비하는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농촌에 내려오면? 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여기서 할 일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근데 농사 쉽지 않습니다. 네. 농사 쉽지 않고요.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낸다는 건 더 힘듭니다. 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농기촌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그냥 기농기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은 교육을 좀 받아보시고 기농기촌 관련된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일을 한번 해보시죠, 일을. 내가 관심이 있는 작물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일들, 농촌에서 할 만한 일들을 한번 직접 체험해보시는 거예요, 체험. 주말에. 뭐, 돈도 벌고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배니까, 내가 만약에 배 재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배도 이제 저희가 쭉 이렇게 그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이. 지금은 이제, 지금 시기는 저희가 전정하는 시기죠? 끝전정? 겨울 전정하는 시기인데, 겨울 전정하는 시기에는 겨울 전정을 따라다녀보는 거죠. 예, 네, 전정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만약에 배에 관심이 있으면 전정 내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정은 제가 해야 돼요. 농장주가 해야 됩니다, 농장주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 못하더라도 내가 일정 부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면, 5,000평, 뭐, 8,000평, 10,000평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죠. 혼자 하기가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사람도 손을 써야 되는 부분은 손을 쓰는데, 손을 쓰는 대신에, 또 내가 이제 지시,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방향, 그걸 내가 보여줘야죠. 나 이렇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망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예를 들면, 이 천평에서 예를 들면 수익이 한 3,000만 원 나올 게 1,500만 원 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적과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배 봉지 씌우는 걸 잘못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공수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떤 작목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그 작목에 대해서 일단 공부도 해보고, 직접 가서 일도 해보고, 한 체험을 해보시는 거죠. 한 1년 정도?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내려오셔서 체험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예를 들면 집 하나 얻어놓고, 돈 벌면, 농촌은 이제 일손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사람은 없어요, 노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많으니까. 그리고 돈도 나쁘지 않게 줘요. 지금 아마 10만원 이상 줄걸요, 아마? 일당 10만원 이상? 전정 같은 경우는 뭐 14만원, 15만원. 뭐 다른 일들도 한 그 정도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이상은 줄 겁니다.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농촌 내려와서 내가 땅 하나 없어도 일만 열심히 하면 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내 농장이 있고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내 농장에서 일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추가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좋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귀농귀촌하면은 무슨 3억을 대출해 주니 뭐 2억을 대출해 주니 뭐 얼마를 대출해 주니 대출금 뭐 이자가 뭐 2%대로 해가지고 뭐 5년거치 10년 상환이니까 뭐 그걸로 땅 사가지고 농사 짓겠다? 처음부터는 무리라고 봅니다, 무리. 그렇게 농사 지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농사 지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남의 손에 맡겨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귀농귀촌을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뭐 이자가 싸다고 해서 돈을 먼저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농사의 진심인지,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을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작목을 내가 할 건지, 그리고 이걸로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뭐 1년에는 첫 번째 해에는 얼마 정도 내고, 뭐 2년째에는 얼마 정도 내고, 그리고 몇 년 정도 지나면 내가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일도 해보고,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이 농장주도 돈 버네, 이렇게. 이 농장주한테 내가 조금 더 뭘 배워야겠는데? 내가 여기저기 일 다녀보니까, 이 사람은 1000평에, 매출을 3000만씩 내는데, 저 사람은 1500만원밖에 못 내네? 왜 차이가 뭐지? 이 농장주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왜 이렇게 이 농장주에는 배가 크지? 저기는 배가 되게 작은데? 여기는 무슨 노하우가 있을까? 이런 노하우를 먼저 알아야, 내가 농사를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시골에 내려와서 실패하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빚만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사실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농촌은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근데 뭐 도시 쪽은 보면 무슨 실업자가 뭐 얼마가 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 다 벌어가요, 시골은.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농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대농, 그러니까 땅이 넓고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다 인건비로 나가요, 돈이, 인건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당 하루에 예를 들면 15만원씩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10명 필요하면 150만원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그 일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농사 지을 때 사람을 쓰는 날짜가 뭐 열흘에서 20일. 길게는 30일까지도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다 돈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왜 왔어 또 너? 어? 찰리! 왜 왔어? 아이 참. 일로 가자. 춥다. 일로 와 찰리 일로 와. 찰리! 일로 와 찰리 일로 와. 찰리 일로 와. 추워 추워. 일로 가. 일로 와. 내가 또 할 집다. 아우, 허리 엄청 시리. 오우.